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잔. 지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친구들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요청도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한번 이 주제를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명 이름으로는 피젯 스피너라고 불리는 뭐 정말 쓸데 1도 없는 친구들입니다. 아시죠? 그냥 손에서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빙글빙글 돌리는 그냥 그런 쓰잘데기 없는 친구입니다. 마치 네, 학교에서 그냥 볼펜을 이렇게 돌린 듯.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느낌도 준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트레이닝을 할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통달되고 나면은 네, 손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렇게 다 잘 돌리게 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칠판을 보고 있으면은 계속 네, 아주 그냥 집중이 좀 잘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제가 만든 것 중에 이 친구가 최고인데요. 다른 제품이 몇 초 동안 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스피너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돌리는 거에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 돌수록 좋은 퀄리티의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 한번 제가 직접 만든 거에 대해서 몇 초 동안 돈지 테스트 해볼게요. 네, 보셨어요? 55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힘을 세게 줬었으면 아까 55초에서 5초 정도는 더 돌릴 수 있었지 않을까요? 3만원씩이나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오래 잘 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지질이 만든 거는 거의 1분 이렇게 훌륭한 스피너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물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갑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라텍스 장갑을 이렇게 한 쌍을 챙겨왔습니다. 가장 핵심 부품이죠. 볼베어링입니다. 볼베어링. 인터넷에서 뭐 중국산으로 되게 싼 거를 살 수 있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일제 걸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608Z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NSK에서 만든 이런 베어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베어링은 이렇게 장난감 만들으라고 있는 용도가 아니고, 자전거면 자전거, 그리고 이제 산업용 부품에서 이제 회전축을 그냥 돌 때 최대한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일 수도 있고요. 회전하는 물체 되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방법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합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시고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만들어도 되지만 기본적인 설명만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돼요. 오 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으면은 8분의 3인치 너트 주세요 라고 철무점 가서 말씀드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500개를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녀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잡고 돌리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붙인 게 보일 거예요. 으차. 만약에 이게 없어도 이렇게 사실은 돌릴 수는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볼트 너트를 통해서 한 세트로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잡고 돌리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다가 네, 이런 식으로도 옮겨서 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그냥 솔직히 준비를 하시고 싶으면 1.23cm짜리 너트에 맞는 볼트 높이는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 높이가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고요. 조여버리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헐렁헐렁한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정을 시키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록타이트, 즉 순간 접착제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체결을 하시게 되면은 네, 더 이상 풀리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포 라이터 오일. 일반적으로 새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오일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방청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요. 그냥 이렇게 생으로 도는 것보다 볼 베어링의 마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일이 한 번씩 발라져 있습니다. 기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점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 데 약간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성이 있는 오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휘발유 같은 친구들을 휘발 준비하시면 돼요. 휘발 에폭시 접착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재랑 경화제가 동시에 짜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두 개를 섞으면은 경화 화학 작용을 해가지고 딱딱하게 마치 플라스틱처럼 변해버립니다.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접착제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신 분들은 순간 접착제입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브러쉬 타입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로 매니큐어를 바르면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했어요. 장갑. 이번에 저는 이 순간 접착제를
준비를 했고 이 친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좋았어. 라이터 오일에다가 넣어놓게 되면은 녀석이 한 1시간 정도면은 깨끗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가만히 냅두지 않고 약간 이렇게 흔들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하는데요.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며칠 동안 묵여놓은 친구인데요. 여기 중에서 제가 하나를 빼서 만들 예정이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네, 여러분 이 친구들은 다 휘발성 액체이기 때문에 네, 환기를 충분히 시키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오일들이 많이 벗겨진 상태겠죠? 좌. 이제 제작을 시도해보도록 합시다. 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정말 끝!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 타이 이용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케이블 타이가 주렁주렁 있으면 솔직히 보기가 별로 안 좋거든, 개인적으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뭐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드시면 돼요. 뭐 이렇게 120도, 120도, 120도 이렇게 나눠서 삼각형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밸런스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밸런스가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한쪽엔 하나 한쪽엔 둘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흔들려버려요. 가끔 저기 선풍기 같은데 날개가 하나 없으면은 아무쪼록 밸런스가 가장 잘 맞아야 돼요. 바닥에 있는 고무판을 보시면은 이렇게 직선이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한 가운데 이렇게 잘 맞춰놓고 여기도 일직선상이 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모눈이 있는 바닥이 없으시면은 그냥 종이에다가 자대고 이렇게 직선을 찍 그은 다음에 그 일직선이 된 곳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도면을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무의미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직선을 찍 그어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제 뭐 만약에 십자가를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자로 이렇게 90도 해가지고 해서 뭐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 같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내각이 120도 해가지고 총 360도로 만드시면 되겠죠. 360도 그리는 방법은 그리지 마세요. 그냥 소리 하지 마.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다가 120도라고 그냥 구글 이미지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이미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얇은 종이를 화면에다 댄 다음에 120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펼쳐놓고 녀석을 놓고 네 그 종이의 각도에 맞춰갖고 이렇게 붙이시면은 끝나는 부분. 네, 영상 찍히는 거는 약간 비스듬하게 찍혀가지고 일직선으로 안 보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줄이 맞아요. 자,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이 녀석 하나, 이쪽에 하나를 할까?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옆구리에 이렇게 펌 발라주세요. 갖다 댑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 붙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뭐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씩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과 이쪽에 약간 미키마우스처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붙이면은 약간 경사가 안 맞아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얘를 올려놓고 딱 이렇게 하면은 평평한 면이 90도로 올라가게 되네요. 좋은 발견이야. 이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워서 붙이면 되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가운데에 이 볼트 너트 세트를 하나를 껴 넣어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테스트를 해볼까요? 셋, 둘, 하나. 오, 여러분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보세요. 와우, 호호, 즐기는구만. 한 손으로 가지고 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지랑 엄지랑 잡아둔 상태에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튕기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네, 이런 식으로 피젯 스피너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좀 베어링이랑 이런 걸 좀 대량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한번 또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해야 될지 선뜻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공지를 한번 내릴 순 없겠네요. 아무쪼록 뭐 공지사항 관련돼가지고
잘 확인해 주시고 페이스북 팔로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